난리 지길 때 그 학생복을 입고 제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. 그 밤에 차 들어와가지고 무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들어와 올라와. 그래서 마이크 한 번만 빌려달래. 딱 빌려줬더니 안녕하십니까? 저는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. 오늘 생신이신데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시부모 민생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그렇고 저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일을 하셔서 제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함께 이렇게 불 끄고 가도 되겠지요? 그러니까 막 쫓았어. 근데 제가 열심히 연습한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? 그러더니 여보 울지 말아요. 여보 노래 진짜 못하거든 그 새끼는. 지금 저기 안동 쪽에 그 산 속에 있는데 못하거든.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다 울었어요. 왜? 여보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넣습니다. 방댕아 울지 말아요. 방댕아 가지 말아요. 이러니까 다 울어. 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 다 울었어요. 자 여보라는 노래 제가 여자로 가볼까요? 아주 세게. 이게 좀 키가 엄청 높거든요. 그래서 자 여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노래가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였어요. 그래서
우리 또 온순 친구 오늘 일하나 본데. 자, 온순 친구! 울산에 방댕이 친구, 사랑하네, 이, 소중한 계정, 방댕이 궁댕이요. 자, 마지막 곡 하고, 자, 팔구야. 너 준비해? 해놨어? 팔자 한번 하자, 팔자. 팔자, 그 자네. 자, 건너오세요. 건너와서 이런 그지, 2월달 이후로는 구경 또 못하네, 한참. 있을 때 봐도 있을 때 여기 집에 가서 아따 좀 가까이서 보고 가기 그때 이미 늦었네. 그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. 그럼 즐기고 사는 거지. 자, 하겠습니다.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야. 그래서 편안하게 자 구경하시고요. 저 요 노래 끝나면 우리 하겠습니다. 팔구가 나옵니다. 팔구. 자 차렷 경례. 노래 듣고 다시 리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례했잖아요. 올라가서 맛있는 거 드셔. 맞아, 우리, 아휴, 저, 머리에 저 방울 달린 거 쓰고 온 언니가, 저 그지밥을 신청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. 죄송해요. 열심히 할게요. 우리 팔구가 또 할 건데, 지난주에도 안 해줬다고 성질이 나가지고, 내가 다 알아! 알았어. 오늘은 내가 할게. 지난번에 팔구한테 시켰다고. 자, 차려! 경례, 가자.